네, 지난주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던 배우 유아인 씨가 닷새 만에 다시 경찰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 가급적 오늘 안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유 씨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다섯 종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 속에 신경이 어떠신가요? 정신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우 마약류 투약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신 겁니까? 지난 11일에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취재진이 많이 몰려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버렸다고 반발하며 경찰청사 앞까지 왔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자 어제 체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과수가 진행한 유 씨의 모발 검사에선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의 마약류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거듭된 부인에도 3대 마약으로 꼽히는 코카인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오늘도 투약 시기와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 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로 지인 4명도 공범으로 입건됐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미대 출신 작가 A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느 마약 사건과 달리 수사가 석 달 넘게 이례적으로 길어졌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